표현하기가 굉장히 쏠쏠하네요. 아, 동네신 분들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또 외국 사람이 주장했을까봐 영어까지. 영어까지. 독자적으로 광고 영업도 하고 광고 칸도 만들어놓고 외국 기업한테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건 동네신문이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의 세청량행은 600여 회 정도를 동네신문에 광고했을 정도니까 어떤 최초의 영어 이런 걸 또 보여준 모델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광고들 덕분에 신문물이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죠. 또한 독립신문은 전 근대적인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근대적인 시민의식을 소개해서 민중들을 계몽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 체류하고 있던 한 외국인은 독립신문이 국민을 계몽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여 여론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민중의 삶과 생각을 담은 또 민중을 이끌 줄 아는 진정한 대중매체, 매스미디어 역할을 했네요. 독립신문을 통해 민중의식이 날로 성장하자 서재필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단체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동불학부를 주축으로 해서 자주 독립과 자유민권을 목표로 하는 근대적인 정치 집단을 만들게 되죠. 그것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우리는 독립신문을 독립협회의 기관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러지. 근데 보니까 신문이 먼저고 협회가 나중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그 회원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독립협회의 초창기 성격은 관변단체적인 성격이 강해요. 예를 들면 미국인이었던 서재필 같은 경우가 고문을 맡았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정부 측의 고위관료였었던 안경수가 초대 회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여태까지 많이 봤었던 이완용이 2대 회장을 맡게 됩니다. 그 이완용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외국의 대명사 이완용입니까? 네네. 상당히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아니, 정말 안 끼는 데가 없지 않아요? 네. 거의 매주 나와요. 보통 출연이에요. 맞아. 계속 보고 있어요. 매일 나와요. 당시 정부 관료였던 이완용이 회장직을 맡긴 맞는데 그냥 잠시 맡았던 것이고요. 회원들 중에는 한글학자 주시경, 또 독립운동가 이상재, 안창호 등 우리가 들으면 바로 이름을 알만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는 각 지역에 지회까지 생겨서 회원 수가 무려 4천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죠. 호응이 굉장했다는 건데 그 비결은 뭔가요? 독립협회는 우선 독립신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민중을 계몽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회원들은 이렇게 민중을 계몽하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마다 토론회를 열게 되죠. 사실 저만 해도 좀 암기식 교육 위주였어요. 토론 수업을 거의 못 해봤기 때문에 토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겁이 나고 내 생각이 달라도 누가 앞에서 얘기하면 아 그래 저 말이 맞네 이렇게 돼버려요 저는. 근데 이게 120년 전에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엄청 빠르대요. 요즘과 같은 형식의 토론회였을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무슨 얘기를 쓸지